신동 박규리의 심심타파. 오늘 수요일 첫 곡은요, 신동 피처링의 봉이가 함께 부른 노래죠. 울지마 듣고 왔습니다. 제 노래예요. 자, 1726번님, 이 노래 제목이 뭐예요? 내 스타일이에요. 신동의 울지마입니다. 제 노래예요. 제 솔로곡이에요. 처음 들어봤다고요? 예, 그럴만도 하죠. 예, 흥행이 안 됐으니까요. 자, 3086번님, 우와, 신동 오빠 노래예요? 잘하네요. 예, MR 제거는 하지 마세요. 자, 오늘 오프닝에서 MR 제거에 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사실 저는 좀 이렇게 생각됩니다. MR 제거, MR 제거를 하면 와, 정말 노래를 잘하는구나 라는 실력이 나올 때도 있고, 또 어떤 가수는 뭐야, 노래로 들을 땐 좀 다르잖아 라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가수라는 건요,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게 가수가 아닙니다. 준비된 반주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는 게 완성된 음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건 그 MR 반주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지 그냥 생 라이브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완성된 노래를 들어주시면서 좋은 감정이 생기는 게 그게 가수들이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주세요. MR 제거하지 마시고요. 자, 이쯤 되면 들릴 게 있죠? 자, 여러분. 아, 뭐야. 아, 왜 야유를 해. 오, 해줘야죠. 죄송합니다. 제 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요즘에 뭐 또 이 가수 저거서 해봐도 거의 뭐 완벽하지 않은 가수가 없어요. 정말 대단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가수분들이 준비를 많이 하고 나오는 거죠. 자, 노래 많이 사랑해주시면서 오늘 수요일 어제와 자리를 바꾼 문자 팔로우 시즌2가 찾아갑니다. 근데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 트랙스의 제이씨가 하루 결석하게 되셨어요. 대신 양해 구하겠고요. 그렇지만 정모씨 함께 해주실 거고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한 분, 바로 슈퍼주니어의 어떤 분일까요? 어제도 말씀을 안 드렸는데 마지막 노래는 우리 베이지 씨와 그리고 피처링 려욱 씨가 함께 부른 노래가 나가면서 과연 려욱 씨가 올 것이냐라는 질문들이 많이 왔었죠. 바로 슈퍼주니어의 성민 씨입니다. 자, 잠시 후에 성민 씨 모실 수 있지만 지금 바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성민 씨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민입니다. 왜 벌써 이렇게 들어와 계세요? 아, 저 자리가 비어있길래요. DJ 제 자리인가 싶어서. 아, 탐내는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과연 그렇게 될까요? 자, 그리고 뭐 이 두 남자의 새로운 조합 과연 성공일지 지켜봐 주시고요. 성민 씨, 잠시 후에 만날게요. 예. 자, 그럼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문자 재발견 퀴즈 으응으로 돌아올게요. 심심타파 1부는요, 지학사, 상지대학교, 서울모드 패션직업전문학교, 메가스터디, 중원대학교, 그리고 2부에서도 다시 한번 메가스터디와 함께합니다. 문자 재발견 퀴즈. 응. 오늘의 문제는 6704번님, 아무 생각 없이 친구 집에서 을 들고 나온 적이 있어요. 친구한테 욕들어 먹고 돌려줬어요. 자, 친구 집에서 과연 뭘 들고 나왔을까요? 응응에 들어갈 정답을 맞춰주세요. 문자 번호는 #8002번, 단문은 50원, 장문이나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추가로 부과되며 인터넷 미니는 공짜입니다.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은 미니를 다운받으셔서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기선 기둥 잡고 쓰러질지도 모르는 선물 드리고요. 재미난 오답에게도 뒷선 뒷목 잡고 쓰러질지도 모르는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문제 다시 한번 들려드릴 텐데요. 오늘도 문제 출제 목소리는 김은선 막내 작가가 수고해주고 계십니다. 6704번님, 아무 생각 없이 친구 집에서 을 들고 나온 적이 있어요. 친구한테 욕들어 먹고 돌려줬어요. 좋습니다. 자, 오늘 퀴즈, 과연 친구네 집에서 어떤 걸 들고 나왔을지 오늘 함께 맞춰주실 분이 나와 계십니다. 방금 저 12시 뉴스를 마치시고 곧 돌아온 바로 이성배 아나운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에 뉴스 했을 때는 예, 이성배입니다 이렇게 끝냈는데 예, 또 예능한 남자 아니에요? 예, 역시 우리 깨방정 아나운서답습니다. 네. 아니, 어우.
이거는 그럼 숙직이에요. 그렇죠. 오, 잠시 후에 또 4시간 뒤에 또 5시 뉴스 때 이성배입니다. 이렇게 또 해야 되고요. 너무나 고맙습니다. 저희에게 그렇죠. 새로운 소식을 빨리빨리 알려주셔서요.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성민 씨도 함께 맞추셔야죠. 아, 저도 맞춰도 되나요? 아, 예, 옆에 있는 김에 같이 맞추죠.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떡볶이 김에 제사 지낸다고. 아, 아, 네. 성민 씨는 진짜 잘생겼다. 아, 감사합니다. 오빠 밴드에서 봤었는데. 아, 그래요? 아, 아니, 성민 씨는 우리 이성배 아나운서 예. 평소에 아셨어요? 천연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자, 아니, 오늘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씩 쳐주는데. 그러니까요. 아, 빠르게 뭔가 안 나오네요. 섹션, 여기 섹션. 자, 오늘 정답 어떤 걸지 이성배 아나운서가 먼저 맞춰주시죠. 고민형. 고민형이요? 네. 고민형이 정답일진 노래 듣고 온 후에 맞추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우가 부릅니다. 사랑비 듣고 올게요. 네, 김태우 씨의 사랑비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문제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6704번님, 아무 생각 없이 친구 집에서 응응을 들고 나온 적이 있어요. 친구한테 욕 들어먹고 돌려줬어요. 과연 정답은 무엇일지. 네. 이성배 아나운서와 우리 슈퍼주니어 성민 씨가 예. 맞춰주셔야 됩니다. 자, 과연 정답은요? 저는 현실적으로 성민 씨? 가겠습니다. 예. 현실적으로? 구두주걱. 구두주걱이요? 네. 평소에 많이 사용하세요? 아니요, 뭐 신발 신을 때 아닙니다. 네. 자, 아까 얘기했던 저 고민형 아하 맞다, 아까 고민형을 얘기하셨죠. 그렇죠. 야, 고민형이에요? 인형... 그냥 인형 아니고 고민형입니다. 그러면 확실해야 됩니다. 일단 고민형 아닙니다. 성민 예 인형 고민형 아니니까 인형. 거기 당하면 안 돼. 그런 거 당하는 거 아니에요? 인형은 아닙니다. 아, 인형 종류 예. 아니고요. 자, 오답들이 많이 왔는데 좀 소개해드릴게요. 1525번님 정답 집문서. 아닙니다. 자, 9458번님 여자친구. 아니고요. 자, 3807번님 요강. 아유, 다들 웃기시려고. 네. 1921번님 효자손. 뭐 요즘 가져올 만하네요. 예. 아니고요. 자, 성민 씨가 하나 읽어주시죠. 예. 3648님께서 정답 신동브로마이드. 아, 예, 정답 처리해드리고 싶네요. 하지만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들고 나왔다잖아요. 아, 예. 그렇죠? 아, 그러네요. 아, 좀 안 네. 좀 좋은 건가? 브로마이드 이런 건 생각 있게 들고 나온 그렇죠. 것 같은데. 그렇죠. 띄워야 되니까요. 생각 없이. 예. 아무 생각 없이. 성대 아나운서.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네. 아무 생각 없이. 그렇지, 그래, 국자. 아무 생각 없이. 예,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네. 이성배 놀다가. 네. 아무 생각 없으신 거 아니죠? 아무 생각 없는 남자. 놀다가 TV 리모컨. TV 리모컨 아닙니다. 이거 괜찮은데. 이거 아닙니다. 3384번님은요. 정답 아무 생각 없이 자전거. 에?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들고 나오긴 좀 무거운 예, 것 같아요. 그렇죠. 예. 8130번님 친구 집 기둥. 왜 이러세요? 기둥을 뽑으려 그래 참. 자, 6163번님 두루마리 휴지요. 주유소도 아니고 이러지 마세요. 자, 와, 어렵다. 8485번님 비대요 비대. 저기 죄송하지만 하나 사세요. 에이 참 너무하시네. 그걸 뜯어와. 예. 아, 이게 막상 하려니까 정말 예, 어렵네요. 어렵습니다. 자, 계속 생각하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칫솔. 칫솔. 예. 이 닦다가 그냥 주머니에 넣은 예, 거야. 이 닦다가 예. 아닙니다. 아, 예. 우리 성민 씨는 남의 집 가면 이 칫솔을 들 하나 봐요. 아니요. 친구 걸로. 그러니까. 아니에요. 아, 그때 예. 우리 집 와서도. 아, 가지고 제가 가지고 다닙니다. 예. 휴대하고 다녀요, 저는. 그거 변기용이에요. 아니요. 아, 어쩐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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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9811번님. 아무 생각 없이 친구의 명품백. 아니요. 아, 괜찮다. 자, MP3. MP3 아니고요. 자, 물건은 작지만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힌트 드리면 좀 어려운가요? 물건은 작지만 반지? 이게 없으면 집에 들어가지 못하죠? 어? 열쇠! 집 열쇠! 정답을 외쳐주셔야 됩니다. 정답! 예, 이성비 알아서 집 열쇠! 집 열쇠! 정답입니다! 맞춰주셨어요. 네, 거저줬어요. 예, 제가 힌트를 좀 많이 드렸죠. 네. 좋습니다. 오늘 정답은 바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무 생각 없이 친구네 집에서 친구 집 열쇠를 들고 나온 적이 있어요. 친구한테 욕 들어먹고 돌려줬어요. 라고 보내주셨던 겁니다. 자, 정답자가 나왔습니다. 9108번님 열쇠. 친구 집 가서 친구네 집 열쇠를 들고 나온 거 아닐까요? 이분도 뭐 경험이 있으신가 봐요. 그런가 봐요. 좋습니다. 자, 오답들 중에서 하나를 뽑아주셔야 되는데, 우리 이성배 아나운서가 혹시 기억에 남는 거? 기억에 남는 거? 제가 얘기해드렸던 것 중에. 아까 여자친구. 아, 예. 그... 네. 아, 이성배 아나운서 여자친구 없으신가 봐요. 없어요. 아, 예. 꼭 친구네 집에 가서 가져오세요. 네.
자, 이분께는요 뒷선 뒷목 잡고 쓰러질 선물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이성배 아나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어떠셨어요? 아, 너무 재밌네요. 아, 사실 좀 이제 주무셔야 되는데. 네, 맞아요. 너무 재밌어서 못 자면 어떡해요? 아, 5시에 이성배입니다. 한때 다시.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아, 5시에 또 좋은 뉴스 알겠습니다.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 또 와주세요. 예, 성미 씨. 예. DJ인 척 하지 마세요. 아, 이제 그렇나, 예. 성미 씨 잠깐 나갔다 오실 거예요? 아니면 계속 계실 거예요? 계속 계시겠습니다. 예, 계속 계시고요. 예, 예. 자, 문제 자명형 퀴즈요. 응응은 내일도 계속됩니다. 응응! 쭉! 쇼티지 매일 저녁 12시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신동과 박규리의 심심타파. 슈중엔 신동 있고 카라엔 박규리인데 에블바디 마주 앉아 심심타파. 오! 심심을 타파 타파 심심타파. 심심할 땐 들어보시오 신동규리 심심타파. 볼륨 올려 올려. 자, 이번에는요 오늘 우리 심심 가족들 어떤 일 있으셨는지 문자 소개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성민 씨가 옆에 있는 데 놓고 대본을 안 읽었다고 밖에 나가서 대본을 읽고 계십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모시니까 좀만 기다려 주시고요. 585번님이요. 오늘 손 때문에 피부과 다녀왔는데 습진이래요. 고3이 습진이라니 유유. 아하, 습진. 뭐 여러 경우에 따라 걸리게 돼 있습니다. 뭐 주부 습진이라고 해서 물을 많이 쓰거나 손에 물이 많이 닿으면 좀 트거나 물집이 생기고 하죠. 그게 아니라면 다른 곳에 무좀이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건 진짜 왜냐면 손의 습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옮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으로 자꾸 발을 만진다거나 아니면 발에 무좀이 있는데 자꾸 그 발을 긁는다거나 하면은 자꾸 이게 손에 습진이 생기고 합니다. 경험상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확실한 겁니다. 자, 다음은요. 5025번님. 한밤중에 약수터로 물 들어왔는데 다른 사람도 와 있네요. 서로 귀신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한밤중에 약수터에 물을 왜 들어가셨어요? 사실 약수터는 아침에 가야 제맛이잖아요. 그 아침 공기, 새벽 공기 마시면서 쫙 했던 게 몇십 년 전인가요? 아, 사실 요즘에 진짜 부지런하지를 못해서 새벽 공기 마시는 건 거의 새벽 스케줄 아니고선 거의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더군다나 제가 새벽 2시에 끝나고 들어가니까 들어가면서 오히려 새벽 공기를 마시네요. 여러분들 약수터, 약수터물이 옛날에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 아니 그 약수터물 중에 떨떠름한 그 물도 막 있지 않았어요? 아닌가? 옛날에 무슨 그런 거 없었나? 좀 약수터물인데 물이 떨떠름한 뭐 그런 거, 그 무슨 물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게 있어서 저는 약수터물을 되게 싫어했던 경험이 있네요. 자, 다음은요. 7671번님. 오늘 피구하다 공을 던졌는데 처음에 누가 맞았는지 몰랐다가 체육쌤이었던 걸 알고 우리 반 애들 빵 터짐. 야, 체육선생님 아닌 척 했던 거잖아요. 이 되게 창피한 거예요. 아무래도 이 가르쳐주는 입장에서 틀리거나 아니면 본인이 더 못한다거나 하면은 좀 창피합니다. 아무래도 저도 예전에 이 춤 레슨을 우리 후배들에게 많이 해줬었는데 제가 하다가 제가 외웠던 걸 까먹으면 되게 민망해요. 어? 아, 선생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렇지? 틀리지 말라 그런 거야. 뭐 이런 느낌으로 해서 살짝살짝 넘어가기도 하죠. 자, 8371번님. 요즘 감정기복이 너무 심해졌어요. 원인이 뭘까요? 왜 그럴까요? 뭔가 좀 스트레스를 받으시나요? 아니면 날씨가 갑자기 좀 추워져서? 아니면 계절 탓? 가을 타나요? 이거는 본인 마인드 컨트롤만 충분히 하면 고칠 수 있는 병입니다. 아무래도 마음에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자신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으면 뭐 어렵지 않아요. 쉽게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게 나올 줄 알고 한숨 쉬었어요. 예. 자, 3448번님. 저 오늘 드라마 캐스팅 들어왔어요. 한다고 했는데 우와 완전 떨려요. 이분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인지. 누구야 이분.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드라마 캐스팅이 들어왔다고요? 이분께 바로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448번님이에요. 저 오늘 드라마 캐스팅 들어왔는데 한다고 했어요. 우와 완전 떨려요. 끊지마 끊지마 우리 전화 끊지마. 신동 박규리의 심심타파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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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잠시만요. 네. 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부산에 사는 조예령이라고 합니다. 부산에 사는 조예령 씨. 네. 아니, 저희에게 이런 문자 주셨어요. 저 오늘 드라마 캐스팅 들어왔어요라고. 네. 자, 몇 살이에요? 15살이요. 15살 중2예요. 네. 드라마 캐스팅이라는 게 뭔가요? 아, 그러니까 제 메일로요. 메일로요? 네, 드라마 그 소속사에 드라마 하는 에이전시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